변화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참가자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무대로 모신 다음에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경 작가 축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봤습니다. 특히 여고 동창생들 가요제이기 때문에 특이한 건 남자가 한 분도 없었다는 거. 지금까지 제가 가요제 심사 보면서 남자 없는 가요제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그만큼 뭔가 매력이 있었던 그런 가요제였습니다. 일단 순수한 아마추어 분들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 점은 10분 이해하고 심사를 봤습니다. 그래도 박자, 음정, 가창력, 그 다음에 감정, 무대 매너 순으로 점수를 매겼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무래도 여고 동창생들이니까 혼자 노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같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노래가 좀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이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노래를 즐기면서 부르니까 더욱더 멋진 곡을 써야 되겠고 여러분들 오늘 상을 받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 오늘 떨어지신 분들은 다음에 또 이런 가요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면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평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인기상이 되겠습니다. 네, 인기상은요.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신 분 같아요. 이 정도 팀만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 도희수님 외 다섯 분, 참가번호 1번! 오동동 타령을 해주신 도희수님 외 다섯 분께 축하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인기상 한 분 더 있습니다. 인기상은 카타레나의 박혜정님 외 두 명! 자,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에 도움을 주신 우리 이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요, 동상이 되겠습니다. 동상. 네, 이번에 동상은요, 조오경 외 한 분이요. 어디 계세요? 조오경님 외 한 분! 아, 두 분이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사이좋게 나눠주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은상이 되겠습니다. 참가번호 10번! 이수님의 두 명이에요? 여러 명이 왔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금상이 되겠습니다. 네, 금상! 아니죠? 금상 맞구나. 내가 더 떨리는데요? 자, 금상! 참가번호 7번! 안지연님, 외 한 명!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니씨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대상은 참가번호 3번 오홍수님의 한 명, 가슴이 콩콩콩 불러주신 오수님의 한 분입니다. 와우, 네네, 상 받으셔야죠. 네, 시상하시잖아요. 그러고 앉으세요. 예, 대상은 축제남도 아니면 보시다님께서 하나 더 상을 더 마련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하시지 못하신 많은 분들도 역시 다 거의 우리 심사평을 제가 들었을 때요, 미세하게 요만큼씩의 차이라고들 하셨습니다. 너무 정말 프로다운 아마추어 노래자랑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뿌듯했고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가슴이 콩콩콩 준비하신 곡, 자, 앵콜송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억지와다 다리만 아프고 서로는 손을 다치기까지. 이제 힘든 기억은 싹 지워버리세요. 전 세계 36개국 수출 바로 크기술. 크기는 절반, 강도는 세.